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상대 2316점 바쿠드 테란입니다. 테란전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연구를 조금 했어요. 제가 테란전도 후반 업테란에게 너무 좀 약한 느낌 이런 게 조금 업테란 있잖아요. 그죠? 토스들의 어떤 딜레마 그런 거 제가 좀 생각 좀 해봤는데 이것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테란전도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그 게임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 상대 전적 한번 보자. 53승 24패 상당히 좋은 전적이네요. 이것도 주도권 잡으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컨트롤기 다 빼고 피지컬로 막 후려 쳐가지고 이기는 거는 사실은 감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감각적으로 이기면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겠죠. 감각적인 부분이. 근데 이제 스타를 조금 배우고 좀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감각적인 부분 측면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저랑 똑같이 따라했는데 결과값이 달라지거든. 왜냐? 컨트롤이 많이 비중이 차지하니까. 그러려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상대 지금 무난하게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질러 한 마리 찍어 쉽게 상태에서. 그리고 16가스 제가 최대한 수월하게 쉽게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야 돼. 그렇게 이길 수 있어야 돼. 프로도스는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질러선 2기까지 질러선 2기까지 이렇게만 해도 압박을 받거든. 가스 두 마리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사이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마리 그냥 있으면 붙여줘요. 한 마리 그냥 프로 찍고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왜 높은 점수에서 왜 하느냐 질 리스크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구간에서 붙으면은 느낌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높은 점수들 일부러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바로 꽂아주고요. 바로 드라곤 하나 생산. 프롭 찍어주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질럿에 올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통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아니더라고. 드라곤 사업 찍어줄게요. 들어갑니다. 요거 질러만 가감하게 들어갈게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손을 쉽게 준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착하게 드라곤 찍어주고요. 여기서 지금 이 초반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수차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초반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여기서 지금 질러트 말이다 이러잖아. 괜찮아. 괜찮아. 드라곤 말이다 생산.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게임을 갖다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시청자분 입장에서 이게 실력이 느는 거고 발전 있는 거야. 드라곤은 다섯 마리 정도까지만 뽑으면 됩니다. 체크해줘야겠죠. 정면 쪽은 그리고 아마당 코스 파일럿 한 마리만 냅두고 갑니다. 아시겠죠? 한 마리 냅두고 가요. 곧 있으면 사업이 될 겁니다. 그죠? 요걸로 압박을 좀 강하게 줄 거예요. 여기는 홀드만 잡아놓고 이거 막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로봇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왔다. 시스템으로 좀 빠르게 박았네요 상대가. 그죠? 괜찮아요. 빠르게 시즌 모드를 박은 걸 확인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맞죠? 괜찮잖아 우리가. 확인했잖아.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래야 주도권 잡을 수 있으니까.
키즈모드를 확인했다라는 건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수월하게 마인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선수주를 왜 했을까? 테란이 여러분들 테란이 선수주를 왜 했겠냐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힘차가게 받고 옥중터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찍어주고 분산해주고 테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테란의 입장에서 선수주를 찍었다는 거는 압박이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찍어주고 드라곤 찍어주고 그만큼 압박이 두렵다는 거예요.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옥적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느낀 게 요런 그림으로 요런 느낌으로 출발을 해야 게임이 흘러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출발을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입구 쪽에다 손을 잡아주고 한 마리는 그리고 나서 몇 게이트? 4게이트 4개까지 딱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찍어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5, 6, 7, 8. 어? 5, 6, 7, 8. 드라곤은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붙여주고. 드라곤 생산. 요렇게. 일단 요렇게 게임은 출발을 해야 게임이 할만하다고. 업 테란이든 그게 상대가 뭐든. 네? 여러분들. 꼭 좀 하나 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찍어주고. 트리플 여기다가 프로브 붙여주고 프로브 좀 찍어주고요. 프로브를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상대는 체크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 이러면 타이밍이 나오기 딱 진짜 기분 좋은 그런 상태죠. 여러분들 바로 셔터 찍어주는 거예요. 바로 셔터 찍어줘. 4게이트 만들어 놨잖아요. 5, 6, 7, 8. 4질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란이 조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타임리너시를 나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럼 찍어주고 지금 상대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리플을 먹으려고 오잖아요. 멀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운영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테란은. 그죠? 그리고 드라곤 생산 발로 꽂아주고 포즈 하나 늘려줄게요. 자 프로브는 조금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추가 물질도 생산해주고요. 붙여줍니다. 그리고 4질러 대동 추가 물질 찍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가야 된다니까. 요 그림으로 요 그림으로 그리고 업적 하나 생산해주고요. 남은 추가적으로는 드라군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찍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최대한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리고 드라곤은 쉬지 말고요. 지금 상대 여러분들 쨍 겁니다. 가는 거예요. 폭격류도 하고요. 들어갈게요. 폭격류도 하면서 들어갈게요. 드라곤은 무빙 쭉 당겨줘야 겠죠. 맞죠? 쭉 당겨줍니다. 무빙 쭉 당겨줘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프로브는 찍어주면서 아둔도 올려주면서 프로브 찍어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서 발을 눌러주시고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출발을 해야 지러 한마디 생산해줄게요. 프로브 찍고요. 프로브 찍고요. 그죠? 요렇게 출발을 해야 이제 할만하다는 거다 여러분들. 제 말은 발을 꽂아주고요. 그죠? 요렇게 상황 괜찮잖아. 겁대가리 없이 이쪽으로 올라가네 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방 먹여주고 그죠? 그러면서 아빠 살짝 해주면서 괜찮습니다.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가속 눌러주고 프로브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으로 붙여줍니다. 괜찮아. 스타게 돌려주고 자 프로브 좀만 더 드라곤 좀 더 생산해줄게요. 이게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포인트는 파일런
여러분들 지금 테란나 여러분 압박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찍어줄게요. 뉴게이트. 오, 6,7,8,9,10 질러 생산해주고요. 가성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포트캔은 하나 더 늘려주고 가스는 3게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3가스를 그리고 바로 캐리어 그리고 8개까지 늘려줄게요. 8게이트 랠리 포인트 하나 둘 5,6,7,8,9,10 5,6,7,8 셔틀 하나 더 뽑아주고요. 질럿도 좀 더 뽑아줄게요. 압박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압박 들어갑니다. 폭격유도 들어갈게요. 폭격유도 살짝 더 해줄게요. 5,6,7,8,9,10 그러면서 캐리어 생산 파일런 좀 더 포토캐논 늘려주고요. 캐리어 브레드도 찍어줍니다. 파일런 좀 더 괜찮아요. 여러분 상황 괜찮습니다. 5,6,7,8,9,10 해주고요. 질럿 좀 생산해줄게요. 이제는 방업도 찍어주고 상황 괜찮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예. 옵토버 생산해주고요. 자, 한번 소모전 들어갈 거예요. 5,6,7,8,9,10 해주고요. 자, 어택 트리플적으로 멀겨주면 들어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수월하게 들어갈 거예요, 수월하게.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여러분들. 어렵게 이기려고 그러면 한두 폭도 없어. 못 이겨. 피똥 싸는 거야, 그냥. 그죠? 살짝 압박 들어갔다가 빼줄게요, 이제. 그죠? 맞죠, 여러분들? 빼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게요. 5,6,7,8,9,10. 질러선 생산해주면서 들어갈게요. 올라갑니다. 자, 싸워줄게요, 여기서. 탱크가 이제 살짝 들이대는 거 생각해주고요. 그러면서 캐리어 찍어줄게요. 여기서 요런 그림 좀 수월하게 해주신 그림으로 드라운 살짝 빼주고요. 여기 좀 마비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캐리어를 좀 더 뽑아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겠죠. 그죠? 여기서 가스만 깨주고 심차하게 5,6,7,8,9,10 길을 생산해주면서 그죠? 수월하게 그리고 몰래몰트 체크해줄게요. 이게 수월하게 못 이기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쉽게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야 상대가 좀 됩니다. 오페라 상대로도 맞죠? 여기도 시간만 좀 볼게요. 캐리어 생산 해줍니다. 괜찮아요 상황은. 5,6,7,8,9,10 해주고요. 길러도 생산해줄게요. 옵저버 배치 조금만 신경 써줄게요. 요렇게 가속 넣어주고요. 캐리어 좀 더 생산. 한 번 더 소모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병력들 요렇게 배치해주고 다음 멀티 준비를 좀 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프트 택으로 10시적으로 찍어놓고 어택 찍어놓고 시프트로 이쪽 찍을게요. 그죠? 예. 요렇게 그리고 캐리어는 계속 생산해주면서 공격도 찍어줄게요. 이러면 지금 현재 보시는 거죠? 예. 테라 일단 되게 따끔따끔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들어갈게요. 그럼 소멸함 들어갑니다. 어쨌든 먹여줄게요. 그냥 깔끔하게 괜찮아요. 예. 컨트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약간만 무빙 쳐주고요. 드라고 뛰전 사는 거 같다 싶은데 살짝 빼줄게요. 그죠? 예,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자원 많이 남고 있죠? 그죠? 예. 여유있게 이기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이게 웃도는 느낌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어패라는 게 상대가 뭐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이지 좀 더 늘려줄게요. 랠리 포인트 잡고 이쪽으로도 잡고 그죠? 예. 지금 상황으로 이미 좀 많이 유리해져 있죠. 5, 6, 7, 8, 9, 10 캐리어 출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상태에서 캐리어가 떴다 그럼 상대 느낌이 조금 쎄하죠. 요렇게 돼버리면 그죠? 조금 쎄하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돼버리면 다만 나는 상황이에요. 드라곤 하나 빼줄게요. 캐리어 승부가 가능하니까. 5, 6, 7, 8, 9, 10 질러 좀 더 캐리어 좀 더 생산해줄게요. 자, 캐리어 좀 더 찍어주고요. 바이런도 눌러주고 침착하게 어렵게 게임할 필요 없습니다. 양념 좀 쳐줄게요. 괜찮아요. 여유있게. 자, 날파리 좀 더 수급해주고요. 번들을 잠시해줍니다. 어떻게든 좀 더 늘려주고요. 5, 6, 7, 8, 9, 10 자, 지금 침착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테란이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 약간 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여주고 들어갈게요. 자, 1, 2, 3 오케이 됐어. 캐리어 쌓였잖아요, 그죠? 예, 캐리어 쌓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러시입니다. 테란 입장에서 맞죠? 예, 끝난 거예요 게임이. 이거는 물이 좀 당겨주고요. 캐리어가 쌓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5, 6, 7, 8, 9, 10 캐리어 좀 다시 묶어주고요. 그러면은 붙여주러 갈게요. 그리고 드라곤 생산 좀 더 해주겠습니다. 살짝 빼주고요. 페란도 콘트롤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근데 캐리어 수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죠? 예. 자, 드라곤 이쪽으로 좀 붙여줄게요. 이쪽으로 조금만. 침착하게 괜찮습니다. 업적 좀 더 생산해주고요. 캐리어 업그레이드 조금만 더. 그루브 붙여줄게요. 이쪽으로다가. 세트 좀 넣어주고요. 템플러 카드 눌러주고요. 답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살짝 빼줄게요. 괜찮습니다. 캐리어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이기는 거지. 따끔따끔 할 겁니다. 상당히 따끔따끔하죠? 아이템을 생산. 5, 6, 7, 8, 9, 10 다크도 좀 생산해줄게요. 이제는 따끔따끔해요. 포토캐는 좀 더 늘려주고요. 여기는 러시로 뚫기가 힘들죠. 추가 멀티 다시 꽂아주고요. 법적으로 상대 멀티만 끊어주면 되겠죠. 그죠? 멀티만 끊어주면 됩니다. 공업도 추가적으로 찍어주고 상대 3, 1업이네요. 자, 몰래 멀티 정찰 살짝 해주고요. 침착하게 해줍니다. 다크로는 살짝 체크해주고요. 하이템프로 이제는 좀 붙여줘야겠죠.
5, 6, 7, 8, 9, 10 알트브로 생산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줍니다. 테르는 찾아볼 수 있죠. 커맨드는 금방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브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포트기는 좀 더. 지금부터는 이제 괴로워질 겁니다.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죠. 여유있게 꾸려줍니다. 괴로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테란 진짜 괴롭습니다. 진짜로 거의 악몽이에요. 악몽.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자, 이럴 때에는 다크를 좀 더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침착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크를 좀 활용해 주고요. 괜찮습니다. 사이언은 드롬그 에너 액션 스쿨 들어가주는 슬러빅을 보고요. 괜찮아요. 자, 가슴 올려주고요. 포트기는 조금만 더 늘려주겠습니다. 각템플러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때에는 어두운 도리나스 5, 6, 7, 8, 9, 10 가성 넣어주고요. 의미가 없죠? 예. 갈파를 살짝 올려주고요. 캐리어 컨트롤러 악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정도 캐리어 쓰다면 공사무비 되면 골리앗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유있게. 그니까 굳이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드라곤 캐리어로 컨트롤해서 싸움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컨트롤하면 될 수 있다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근데 캐리어가 이 정도 숫자에 이 정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됐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 여러분들 이게 씨발 캐리어 사기 나오잖아 바로. 여러분들 자, 다 같이 에너 도크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게임이 흘러가야 씨발 크리어 사기 요소리가 나오든 이게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프로토스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제가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최대한 좀 쉽게 수월수월하게 안 후달리는 선에서 이렇게 게임이 흘러갔을 때 이게 할 만한 거라는 거지. 안 그러면 후반 가면 갈수록 너무 안 좋아져 토스가. 업테란 때문에, 업테란의 효율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이거 여러분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도 하면서 했고 컨트롤이나 뭐 감각적인 부분 피지컬을 앞세웠다거나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진짜로 그런 거 싹 빼고 게임한 거예요. 진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0게이트 출발해서 질러 두 마리까지만 딱 뽑고 추가적인 질러 안 뽑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게임을 최근에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봤단 말이에요. 연구를 방송 끝나고 나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질러서 3마리 4마리 이렇게 뽑으면 뽑을수록 욕심부리게 되더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지. 아이고야 구본유님께서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테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좀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가. 초반 압박은 압박대로 살짝 먹이면서 그 대신 테크는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빠르게 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상대가 선벌절을 찍든 선벌절을 찍든 아니면 애돈 짓고 탱크랑 압박을 이렇게 오든 대응이 되더라고. 투게이트도 지금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죠? 사업도 찍고 이렇게 질럿 압박을 오히려 소수를 찍었을 때 이 소수에 찍은 질럿이 욕심을 안 부리고 어느 정도 견제만 하는 선에서 있을 때에 이 드라군의 이 그러니까 질럿 두 마리가 생략이 되고 그게 게이트가 올라가고 사이버가 빠르게 올라가고 이게 되더라는 거지. 이 그림이 돼야 돼. 이 그림이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출발하면 여러분 상대 테란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시즈모도 박을 수밖에 없거든 지금 이 그림이면은. 마이너 못 찍어 여러분들. 왠 줄 알아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원게이트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원게이트로 하니까 테란이 마린이랑 벌초로 밀어내면서 마인을 갖다가 찍더라고. 어? 마린 벌초로 치고 나오더라니까? 이게 원게이트로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테란이 좋은 그림인데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게이트로 빠르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에 오드라곤 사업을 갖다가 맞췄을 때에 테란이 우격 따짐으로 어쩔 수 없이 시즌 모드로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시즌 모드가 확인이 돼버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벌처를 생각을 안 해도 돼. 속옷 벌처 마인업을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렇게 돼버리면 트리플을 갖다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시즌 모드가 확인이 돼버리면 이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응? 시즌 모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 시킨 겁니다. 강제. 강제 확인 시킨 거예요. 아 졸라 후달리게 바로 시즈 찍었네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제가 방금. 약간 상대는 약간 두 개 중에 경우의 수를 약간 강제 시킨 거지 토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게임을. 테란 여러분 지금 다크인지도 모르니까 보시면 지금 엠베더 하나 박은 거예요. 다크인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게 정면 쪽에 하나 박아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팩토리 올라가죠. 보시면 지금 생각이 조금 많아요 테란 입장에서는. 왜냐? 드라곤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 뭐야 투게이트 사업 다크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혼자 약간 좀 망상 떨게 만들어 효과가 있다고. 이게 인제 지금 아돈 올라가는데 리버도 생각해야 돼요. 상대 테라는 리버 걸어 다크 다크 드랍 별의별 거 생각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 이게 왜 이렇게 테란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선 시즈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 마인업이나 선 소급을 했으면 벌처가 활동하면서 마인을 시야를 박는다거나 이렇게 후려치는 식으로 했으면 토스가 여기가 마인을 잡힌다든지 여기가 마인 잡힌다든지 여기가 마인 잡힌다든지 여기가 마인 잡힌다든지 이렇게 돼요 오브적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즌 모두 강제를 시켜버리고 나면은 그죠? 테란이 뻘쳐가 지금 나올 게 없으니까 애쉬로 연출한다는 거지. 어? 이거 타이밍도 지금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멀티 타이밍이. 물론 지금 방금 프로브가 지금 본 거 봤지만 이러면 테란 무슨 생각할까? 여러분들. 응? 어씨 뭐야? 프로브가 이만큼 간다고? 벌써 완성됐다고? 무슨 생각할까? 여러분들. 셔틀 리버, 옵저버, 뭐 다크드라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만약에 올인 러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지금 준비 중이죠. 셔틀 자질럿. 바로 게임 끝납니다. 이거 만약에 러시 나오면 바로 끝나. 바로. 바로 끝나는 거고 따라 올리면 이제 멀티 꽂으면서 운영해야 되는 건데 운영 선택하죠. 지금 따라 올려는 운영. 왜냐면 로쇼 뭐 막히는 거 뻔히 아니까. 테란도 알거든. 뻔히 보고 있잖아 지금. 근데 테란 타이밍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런 그림으로 지금 초반에 그림이 그려져야 아비터를 가든 또는 드라곤 발업 질럿으로 그냥 8개트로 승부를 보든 캐리어를 가든 멀티를 찍든 어떤 플레이든 이런 그림으로 모양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여러분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출발하기 위해선 제가 방금 이렇게 초반에 했던 이 빌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가 후려치잖아요 이거 셔틀 자질럿으로. 게임 터진가요 여기서 지금. 이 테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지금 테란이 여기 지금 벙커 4마리 갖다가 여기다가 박아놓는 거 이거 되게 베스트 플레이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테란이. 여기다가 벙커를 박은 거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이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게임은 끝났어요 솔직히. 이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벙커는 그게 뭐 수리 신공이 있기 때문에 진작에 끝난 거야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진짜 진지 빨고 이게 맞냐? 예? 이게 나라냐? 이거 지금 예? 이거 드라곤 한 부대가 덮쳤어. 이거 못 깼습니다. 다 막혀요 이거 지금. 이 벙커에 막힌 거야 정확히. 지금 마인도 아니고 탱커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해버리고 탱커를 소문으로 시켰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풀어나가버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림을 널찍하게 자원이 수급되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들 자원이 수급되고 있는 상황들 요거를 보라고 여러분. 이 그림을 게이트 늘어나고 빠당빠당하게 자원 안 샀잖아 여러분들. 병력 생산에 막 집중하지도 않았고 컨트롤을 그렇다고 막 집중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여러분들. 그죠?
넓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했잖아 제가 게임을. 쫄리면서 안 하고 그러면서 다게 돌아가고. 이런 그림으로 출발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게임을 하실 때 아비터를 가든 지상군 올인을 가든 셔틀 아이템을 이용을 하든 뭐 셔틀 소금 2벌을 활용하든 캐리어를 가든 게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무난하게 집니다. 이 그림으로 출발 안 하면은 업테라는 무조건 역전 당해요. 그죠?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개념을 웃도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작부터 그게 빌드부터. 그래서 빌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옛날 강의는 잊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했던 옛날 강의는 잊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 유저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이기고 싶다,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기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요런 느낌을 지금 이제는 요런 느낌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했던 똑같은 정형화된 빌드 말고 요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컨트롤 심하게 안 한 겁니다. 그냥 그죠? 예, 그냥 소모한 건데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게 큽니다. 이게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컨트롤 특별히 안 하고 적당히 생산하고 들어갔는데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게 크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니야? 되게 크다니까 이게 압박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압박이 큰지 알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중반까지 누적해서 데미지를 좀 받으면서 지금 받은 거라서 인구 수격차가 확 납니다. 보시면은 인구 수격차가 확 난다니까. 프로토스는 테란을 상대로 테란이 무난하게 자원 먹고 무난하게 2업 지키고 무난하게 3업 지키면서 200이 테란이 무난하게 채워지는 그림으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림 자체가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가 아니야. 이긴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못 이깁니다. 절대로. 지금 1업 찍겠잖아 테란이. 테란 지금 1업 찍겠는데 1,2,3,4,5,6,7,8 캐리어는 눈치를 좀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있게 그냥 캐리어 모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유있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포인트 뭐다? 다시 한번 더 소모자. 이게 이 타이밍에 테란이 1업 됐는데 약반놈도 아니고 이때 왜 들어갈 수 있느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유 없는 상황이니까 간다. 이건 개꼬라박 바로 역전패입니다 여러분들. 캐리어도 지금 4마리나 나와있는데 왜 여기서 들어와서 싸우냐? 되게 비효율적인 싸움 맞아요. 근데 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게. 이렇게 소모전 하면서 여유있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상황이 좋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싸운 거예요 사실. 원래 캐리어 나왔으면 캐리어랑 같이 싸우면 되지 사실은. 맞죠 여러분들? 맞잖아. 여기서 알짱알짱 되면서 캐리어 여기서 짤짤이신다 생각해봐. 캐리어는 여러분들 마탱이 가는 거야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깔짝깔짝 되면서 깔짝깔짝 되면서 시즈모드 풀면은 덮으시라 그러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날파리 짤짤짤짤짤짤짤 생각해보라고. 테란은 이 타임이 지금 어떻게 나와 지금 이 병력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맞잖아? 이러면서 추가 멀티도 꽂아주고 여유있게 캐리어가. 그리고 여러분들 캐리어 쓸 때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캐리어는 나왔어. 캐리어는 4대든 6대든 8대가 나왔어. 근데 이제 테란이 2일업이 되고 3일업이나 3이업이 돼버리면 효율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날파리도 빨리 죽이고 캐리어도 빨리 터뜨려요. 그죠? 그래서 캐리어가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를 갖다가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거나 캐리어를 갖다가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자원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해보면 자원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은 상태 출발해보면 캐리어가 일정 기본 일정수가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되고 캐리어 공업을 갖다 계속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러면은 여기 좀 쉽게 잡힙니다 요런게. 보시면 요런거 금방 잡힌다고. 캐리어 공업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테란 마탱 간다고 이러면 진짜로. 지금 현재 캐리어 매듭이죠? 캐리어 공 2업이네요. 예. 그죠? 캐리어 공 2업. 현재 캐리어 공 2업. 8캐리어인가? 9캐리어네, 9캐리어. 어. 캐리어 공 2업이 9캐리어 이 정도 쌓였다. 어. 그러면 이제 테란 악몽 시작이야. 이때부터는. 그냥. 어? 볼 것도 없어. 그냥 악몽이야. 어. 아무리 뭐 업테란이 안티 캐리어고 뭐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 그죠? 02업 실드 1업 정도 되는 캐리어가 8캐리어가 때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테란도 그냥 골리앗 가만히 놔두고는 안 되거든요. 해결 안 되거든요. 어, 해결이 안 돼 이게. 진짜로 해결 안 된다니까. 어떻게는 막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여유있게 템플러 가이브 템플러 준비해줘야 돼. 다크나 하이템플러 무조건 섞어줘야 돼. 무조건. 에? 드라곤 쉽게 쉽게 이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질러 드라곤 발질로만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게 쉽게가 아니에요. 상황을 쉽게 쉽게 만든다는 거지. 마무리를 할 때에는 까다롭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에, 스캔 계속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테라는 보시면은 스캔 계속 뿌릴 수밖에 없어요. 스캔 계속 뿌리게 만들고. 왜냐면 궁금하거든. 캐리어가 어디에 위치 있는지를 계속 봐야 돼 테라는. 그래서 다크 이쪽 저쪽 퍼뜨려주는 거예요. 다크 이쪽 저쪽 퍼뜨려주고 아이템으로 섞어주고.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그죠? 캐리어가 이게 한 6캐리어? 어? 6캐리어에 공업도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알까기 당하는 게. 근데 지금 한 8캐리어 정도 돼가지고 이게 캐리어가 공업 정도 돼 있으면은 손해가 아니에요. 자원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게. 어? 따갑거든.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잡히죠? 따갑다니까 요게 지금 따가워. 딜이 들어간다니까 캐리어가 공격 정도 되면. 그리고 8캐리어 정도 있으면 이게 따끔따끔하거든. 그리고 이런 쪽에 멀티가 왔을 병력이 왔을 때에는 질럿 드라군 하이템플러로 그냥 어택 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 괜찮네. 그죠? 테란 말랐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인구수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인구수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인구수는 137, 155잖아요. 테란이 오히려 지금 자원도 더 많이 남았죠. 저보다. 인구수는 별로 차이 안 나.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인구수 차이가 질럿 드라군 캐리어만 질럿 드라군 하이템블럽 아비터가 있는 인구수랑 캐리어 8마리가 섞여 있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캐리어 공사업 됐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캐리어 지금 공3업 됐거든요. 캐리어 공3업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 테란이 자원도 많이 남아있고 병력도 지금 저랑 인구수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8캐리어인데 캐리어가 공3업이 되어있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유닛 조합이랑 구성이 아니라 아비터랑 지상군 구성이었으면 이게 다릅니다. 이 테란이 오히려 이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근데 캐리어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달라. 여러분 맞나요? 네. 바로 씨발 캐리어 사기 나오잖아. 고미고미님 슈퍼채팅 여러분들. 12,000개 응? 감사합니다. 형님 도크네. 제가 조금 연구하고 약간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난 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수월하게 이기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최신 제가 연구를 하고 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적 없잖아. 김수환님 슈퍼채팅 5,000개 감사합니다.